주한일본대사관과 부산일본영사관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밝혀져 시민사회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부산시민행동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영사관 홈페이지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을 실었다며 즉각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 홈페이지에 우리말로 이같이 게재한 것은 공개적인 도발이라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